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잘 만드는 스토리 메이커의 대표 임희옥입니다. 99년도에 창작가 비평사의 좋은 어린이 책 대상 받으면서 지금까지 60여 권의 책을 낸 작가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배웠기 때문에 광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목표가 카피라이터였어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청춘이라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졸업하기 전에 저는 카피라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글도 쓰고 기획하는 것도 했는데, 그 모든 에너지가 바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배웠던 거기서 얻었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그런 제가 일하는 것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 학창 시절은 거의 다 밤을 샜던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일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내가 20대에 하고 싶었던 꿈이 카피라이터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고 그걸 위해서 잠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깨어서 제가 그 프로젝트 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광고 창작은 단순히 광고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광고 뒤에 창작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글도 있지만 창작적인 것도 있고요. 그 상상력과 발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매니저 일을 했었는데, 브랜드는 뾰족한 칼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칼끝으로 사람을 훅 찔러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그거를 사고 소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의 칼끝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누구랑도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컨텐츠이든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가 광고 창작과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조금 더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 광고 창작과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타는 그런 서울예대의 광고의 그런 마음을 배우기를 응원합니다. 예, 서울예술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광고를 가르치는 윤준호라고 합니다. 예, 저희 지금 학과가 이제 30년을 훨씬 넘은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저 동문들이 활동하는 직업군이 이제 이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동문들, 그리고 CF, 커머셜 감독을 하는 영상 전문가로 일하는 동문들이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불리는 그런 광고 기획 파트에서 일하는 동문들이 또 이제 뭐 거의 엇비슷할 정도로 많습니다. 서울예술대학에서의 광고 공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그런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예술대학의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이 사실은 동문들 아닙니까? 근데 광고계 역시 정말 이런 형제와도 같은 그런 끈끈한 우애를 가진 선배들이 후배들을 끊임없이 끌어주고 또 뭐 밀고 당기고 해서 광고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서울예대의 광고 창작 전공이라는 이 브랜드가 그 어떤 다른 대학의 광고 전공보다 저는 훨씬 더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자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꿈과 의견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고, 묻는 데에 대한 그리고 어떤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며 이 공감할 수 있고 문제의 어떤 핵심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는지, 어떤 아주 특별한 성능이 실려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곳, 그게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예대의 어떤 서울예대 캠퍼스에서의 그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자기도 모르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고 계시던 자신만의 가능성을 서울예대에서 서울예대 교수님들이 그리고 서울예대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서울예대라고 생각하고 서울예대 광고창작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들어올 곧 들어오게 될 후배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